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빈건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오늘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의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들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 고소고발건들 내용 중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고소고발건들 정말 어떤 사람이 왜 했는지 의도는 없는지 배후는 또 없는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숨 걸고 방송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입니다. 두 분 말고 오늘은 이명숙 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승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명수 기자가 과거 법세련 대표였고 서울시 시의원인 이종배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대필 의혹 방송으로 김건희 명예훼손했다라고 고발했는데요. 이명수 기자, 네. 기분 좋지 않죠? 불쾌하죠. 네, 불쾌합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씨 아니면 그 홍석화 씨 그분들한테 고발 고소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뭐 저기 뭐 그 전문 고발러 시의원한테 고발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프로 고발러라고 부르죠. 네. 아 프로 네. 고발러. 예, 예. 임세훈 소장님은 그 이분이 그동안에도 이제 고발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특히나 뭐 지금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160건 고발을 했다고 해요. 다수의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의도가 참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해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부탁을 받은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심이 되죠. 그동안의 행동을 봤었을 때.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네. 그것도 오늘 분석할 겁니다. 저희가. 아, 예. 자 그리고 전격적으로 6월 2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냈어요. 아. 자 보도자료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용 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28일 탐사보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2부 논문 대필 의심자 전격 공개 제목의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이라는 자가 출연하여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고 주장하였고 이명수 기자는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라며 논문 대필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 대필자로 지목받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는 이 방송에서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닌 다음에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합니까? 라며 대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는 성명불상의 친척과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이명수 기자와 성명불상의 친척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간단히 정리하면 홍석화가 부인을 했는데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명수 기자 예, 예. 할 말 많죠? 제가 그 논문 그 고발 내용을 지금 저도 좀 봤는데요.
홍석화 씨가 그 대필 의혹을 부인해서 그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는데요.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는데 논문 검증단 우희준 교수님과 김건희 박사 논문과 홍석화 씨 논문 표절 방식이 비슷하다며 대필 의혹을 전격적으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친척 A 씨도 홍석화 씨가 김건희 논문 도와줬다는 걸 김건희에게 직접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홍석화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인을 한 거 아닙니까? 부인한 거를 제가 그 보도한 건데 그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지.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사실관계는 뭐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예, 예. 임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종배 씨가 이제 프로 고발러라고 이제 일컬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막 4번을 받아서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고요. 이 그동안에 이 이종배 씨가 고발했던 사건들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발이 있은 뒤엔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종배 씨가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제3자인데 김건희 씨 명예훼손 당했다라면서 고발을 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좀 황당한 거죠. 만약에 이종배 씨가 과거처럼 법세련 대표였다라고 한다면 그 고소고발을 안 바래도 그냥 비판 정도 수준이겠지만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고소를 대리한다?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소송 대리는 실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의원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가. 그럼 김건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감 상태 하에서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면 네. 뭐 김건희 측이나 아니면 다른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의원이 굳이 이 사건을 자기가 왜 고소하겠어요. 그런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이종배 씨 뭐 늘상 고발하는 것들 보면 정치적인 것들 예, 고발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배후 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예상하고 있다? 예. 소장님은? 이분이 과거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고발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의 권력기관이 누군가요? 권력이?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거 예를 들어 김건희 씨 같은 건 본인이 학력 조작, 뭐 주가 조작, 경력 조작 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돋보이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본인이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그 대통령 주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판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긋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이종배 씨의 고발건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논문 네. 대필건에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이제 밝힐 수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증인으로 김건희와 홍석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명수 기자가 A씨로부터 이런 들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전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A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김건희 씨도 또 홍석화 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증언으로 일부러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실규명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뭐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네. 둘 부르면 더 진실이 규명되겠죠. 예, 네,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재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뭐 김건희는 안 나올 확률이 많겠죠. 아마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도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증인 신청을 하고 안 나오면 또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실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필건이 네. 뭐 재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고발만 된 상황인데 재판에 간다면 이명수 기자 어떨 것 같아요?
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재판 가서 이제 증인 출석 시켜서 이제 논문 대필 우리가 우혹으로 이제 해쳤습니까? 이제 재판에서 이제 저기 검증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제대로 사실관계 밝힐 수 있다. 혹시나 뭐 김건희가 증인 출석 가면 네. 김건희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아 이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증인 출석 하라고 했는데 한 번 또 거절했어. 그럼 또 벌금 나오고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나 궁금해요. 아, 과태료 처분이고요. 네. 계속 안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 네. 오히려 피고인 쪽에 철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끝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역할일 때는. 네. 근데 아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의사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종배 씨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신의 의사표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홍석화 씨가 안 나오면 이건 뭐 그냥 뭐 재판 하나만 무고죠. 무죄죠. 무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지금 고소한 게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보도자료에 정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면 진보 세력이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버는 짓은 대단히 비굴한 범죄다. 심각한 국격 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공격해서 서울의 소리가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서울의 소리는 수익 창출이 6개월 전부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죠. 네. 변호사님, 이종배 이런 보도자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6개월 전부터 수익이 없죠. 유튜브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럼 허위사실인데 문제는 주어를 보시면 서울의 소리가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 위의 내용은 다 서울의 소리로 써놓고 결론은 진보 세력이라는 거야. 그냥 프로라는 거죠. 프로. 그래서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실은 청사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마치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주어만 다른 사람을 넣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질적인 방식들인데 이런 방식을 서울시 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네. 서울의 소리가 뭔가 수익 창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허위 사실로 무고로 뭔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 네.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법률적인 걸 그 변호사님이 해주는 거고 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진보 세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자, 아니, 저희 대표님이 보수예요. 보수예요? 네, 그 진보 그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항상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참 보수당 만들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 당원 그게 안 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이 보수입니다. 네. 근데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수익 창출 얘기도 나오고 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예. 초심님은 급여도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 아니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 월급이 없습니다. 네, 월급이 없고 저희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면 장비 더 구입하고 또 더 이제 출연자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출연시켜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다 이제 출연시켜서 출연료 주고 방송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지 자기 뭐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나 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을 이렇게 칭송하는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 그 민주당 쪽을 이제 막 반대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분들이야말로 돈 슈퍼챗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웃긴 게요. 이 사람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발할 시간에 시정에 충실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맹탕 고발만 하고 있나. 근데 그동안에 이분이 고발한 것만 봐도 이재명, 박주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유시민 뭐 다 이쪽 사람만 고발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발만 함으로써. 그러니까 맹탕 고발로 결론이 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입장에 그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맹탕 고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정배가 왜 우리 이명숙 기자를 고발했는지 너무 우리 이명숙 기자는 알고 싶어서 이정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이종배 시의원이세요? 예, 예. 아, 예, 저기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내일 고발한다면서요. 김건희 여사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아, 예. 그 저기 그거 중이라 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종배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좀 전화 좀 주세요, 시호님. 아, 기다렸다가 다른 전화로 전화했잖아요. 예? 아, 전화 계속 달라고 내가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연락 안 주셔가지고. 누구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예요. 아, 예. 아, 제가 계속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예. 내가 메시지까지 시간 날 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여보세요? 제대로 통화 안 됐네요. 네. 일단은 보도 자료를 보고 네.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 안 됐죠. 제대로 네. 피했죠.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피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자들한테 메시지 기자 내일 고발 기자회견 한다 하기 전날에 이제 저녁쯤에 제가 받았어요. 아.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고발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기자들도 전화번호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뿌렸겠죠.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달됐는데 바로 전화했죠. 저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타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했는데 회의 중입니다 하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회의를 24시간 동안 하니까 두 번째 전화하니까 또 회의 중이라면서 예, 그렇게 해서 끊는 건 저기 불편한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끊는 것 모양입니다. 이명숙 기자가 두려운가 봐요. 예, 이렇게 계속 전화를 피하는 이종배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아, 이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동안 뭐 이런 나경원 의원도 고발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김성태 의원도 비롯해서 고발했는데 우리는 저희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그 고발의 이유와 왜 고발했는지를 정말 오히려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피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좀 당당하게 자기가 고발을 했으면 또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고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명숙 기자 전화 받고 너 말이야 그렇게 해서 김건희 뭐 지가 말하는 여사님 명예훼손 시켰잖아 이렇게 지가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뭔가 구린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고발인이잖아요. 네. 고발인이면 자신이 왜 고발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명숙 씨가 전화를 했으면 이명숙 기자한테 아,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전화를 피해요. 피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프로 고발러라고 해서 프로자를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적절한 단어 없습니까? 고발 대리인? 대리 고발인? 상습 고발인? 뭐. 네. 저희 그 시의회 회관 한번 찾아가 보죠. 거기 뭐 누구나 시민은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 한번 갈까요? 예, 그래. 한번 아니. 저기 이종배 씨 그 전화 받으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제가 시의원실 찾아가겠습니다. 네, 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서 일정 잡아서 네. 이종배 씨 찾아가보고 왜 고발했는지. 내 소장님 이럴 때마다 무서워. 나는 괜찮아. 근데 소장님이 먼저 그렇게 할 때마다 괜찮아.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아, 그래요? 궁금한 거를 왜 고발했는지. 예. 중요한 건 독자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발을 했는지 예, 예. 아니면 배우가 없는지 예, 예. 그거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소장님 이제 계시고 우리 서울에서 기자들 많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 좋아합니다. 아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명숙 기자와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던 그 취재원 녹취록 당사자 친척 A 씨가 네. 이명숙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6월 2일 날 고소했어요.
임세현 소장님, 어떤 내용이죠? 일단 내용은요, 친척 A씨가 이제 고소장을 통해서 자신은 김 여사의 친척이 아니며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박사 논문 대필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해 방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 A씨는 김 여사와 20년 전 잠깐 동네에서 만난 이웃일 뿐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다. 그래서 이 기자한테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척 A씨가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하고 있다면서 이명수 기자와 이제 백은종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했다 그런 행위로 고소 취지를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언론은 매일경제에서 실렸습니다. 매일경제하고 아마도 그 친척 A씨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야, 상황이 우리가 그 친척 A씨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친척 A씨는 저희와 교감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앞으로 이제 보실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친척 A씨는 김건희와 친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녹취록을 보면 친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김건희 남동생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녹취록 보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 누나한테는 원래 그냥 뭐 동생이었네 원래 누나한테는. 아니 나하고는 그냥 말 그냥 야 너 뭐 이랬지. 나도 그렇고 걔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모잖아 족보로는. 근데 족보로는 이모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뭐 하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죠. 명신이도 그랬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언니라고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했지. 녹취록 들어보면 친척 A씨 본인이 직접 김건희 남동생 이름이 진한입니다. 이모다. 족보로는 이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면 김건희의 이모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 네. 김건희와 친척 A씨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족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잘 아시는 언론사 대표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정도 한 그건 6촌이야. 김건희와 이제 친척 A씨는 6촌 관계다. 네, 6촌 관계 정도 되고 6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척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 이거는 좀 거짓일 확률이 있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다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모지. 그렇죠. 네, 친척이 아니다라는 또 갑자기 그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그럼 본인이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필 의혹 건부터 그 쭉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에 근거해서. 그거는 저는 이거 방송 신뢰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억지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자리도 한 두 번 정도도 가졌고 했는데 김건희 쪽에서 이제 좀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예고 방송 나가고 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왔어요. 여기 서울에서 예, 왔어요? 서울 소리도 왔고 차 우리 대표님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때 그 예고 방송에서는 그 친척 A 씨 음성 편조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하고 나갔는데 음성 편조라도 좀 해주시지 해서 잘 우리 대표님하고 마무리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도되고 나서 좀 압박이 많이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친척 A 씨를 비난 비판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고소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고소장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이명수 기자의 대필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 편집해 방송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친척 A씨가 녹취록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누나? 네. 아, 건희 누나가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봤지만 그냥 한 번 맞나? 두 번 맞나? 근데 나랑 동갑인데 영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대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문 도와주는 걸 김건희에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고소장 내용과 이 녹취록 내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본인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마치 DP를 자신 얘기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인이 직접 논문 도와준 걸 들었다, 또 누군가를 봤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배씨 고소장을 보면 친척 A씨라는 자가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종배 씨 진술에도 A씨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들었겠죠, 녹취록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허위사실인데 그러면 A씨는 허위사실에 유포해야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을 지금 이명수 기자를 고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데 아마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친척 A씨가 출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사실과 다른 허위죠. 참 내용이 사실관계 맞지 않는 게 많네요. 자, 논문 대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친척 A씨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없습니다. 논문 도와준다고 김건희에게 들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계속 추적해서 홍석화를 찾아냈고 그 이후에 홍석화 석사 논문, 김건희 박사 논문 이 대조해 보니까 국민 검증단 교수들과 함께 검증해 보니까 이 표절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국민 검증단 교수님들과 우정 교수께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예, 이명수 기자 할 말 있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고 싶은 얼마나 압박 들어왔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뭐 방송 후에도 저하고 한번 통화했거든요. 네. 통화 얼마나 힘들까 해서 한 2시간 정도 통화했는데 네. 네. 결국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소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아끼고 싶은가 봐요. 예, 아니 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개인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는 거다. 누님 또 잘 알지 않냐 김건희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아니 누님 저기 아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먹일 거냐고 생선 먹일 거냐고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저하고도 12시간 통화하면서 정계에 돌아가는 얘기들 좀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알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기자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탄핵시키자고 까지 또 얘기했습니다. 주최 기자한테. 내가 이렇게 말 아껴야 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계속 말을 시키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 친척 A씨를 여전히 보호하고 싶고 네. 생각을 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명수 기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친척 A씨가 고소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른 개인적 사적 대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에 보면 그거 다 뺐습니다. 김건희에 관한 내용만 골라서 공개한 거고 논문에 관한 얘기도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 이걸 제외한 어떤 사적인 대화를 뺀 거잖아요. 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짜집기해서 왜곡시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허위사실처럼 들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원래 방송사에서 어떻게 12시간 녹음했는데 다 틀 수 없잖아요. 전혀 뭐 왜곡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은 친척 A씨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이명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임세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저도 이제 이게 뭐 통화도 하셨다고 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도 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의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도. 자, 예, 예. 뭔가의 힘. 조금 냄새가 나는데 네. 냄새가 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급하게 고소한 이유
친척 A씨는 잘 알겠죠. 자, 친척 A씨의 주장 중 이 부분도 정말 이상한데 내용을 보면요. 20년 전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통화할 때도 김건희 씨 전화번호도 물어봤어요. 옛날 이 번호 맞지? 그래서 제가 저기 누님 잠깐만요 해서 전화번호 두 개 있다 하면서 이 번호가 잘 쓰는 번호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김건희 씨 막내 동생 김진환 씨하고도 그 만난 거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김진우 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한테 김진우 씨가 그래도 좀 똑똑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과외도 그 친척 A 씨를 했다고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 굉장히 그러면 나름대로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이웃 동네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아니 그 당연히. 작업 통화할 때도 만난 거 얘기했어요 저한테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이명수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 고소장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건 고소장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무고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명수 기자께서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그쪽에 그 저기 친척 A 씨나 그쪽 뭐 또 어머님도 계시니까 이게 고발하면 저는 뭐 무고가 돼도 전 고발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게 감당할 운명이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잠깐 이웃이었을 뿐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김건희도 잘 몰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동안 12시간 동안 뭐 저는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게 대략만 들어보면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잠깐 이웃이었던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들에 의하면 만났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니, 김건희 씨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저기, 김건희 씨 락가수하고 사귀는 그 사람은 얘기 되고 깜짝 놀랐어. 아, 내가 그거 물어봤냐고. 댓글에 막, 실시간 댓글에 누구다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 내가 저기, 사귀던 사람들 강요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술자리 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락가수인데, 그 사람을 다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추후에는 통화하면서 더 사귀었던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저희 방송을 한 12시간 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좀 밤새 볼까요? 저희 자, 친척 A씨는 고소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뭐 김건희와 친척도 아니다. 20년 전 잠깐 본 사이다. 뭐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또 굉장히 김건희 또는 김건희 가족들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내용들인데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친척 A씨와 김건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녹취록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네, 나는 피아노 치고 얘도 노래하고. 이 친구가 같이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네, 나는 피아노 치고 얘도 노래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이분이 피아노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척이 아니다? 근데 보통은 되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결혼식도 오는 것도 보통 친한 사람들한테 초대를 보통 하는데 네. 와서 피아노 쳤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보통은. 네. 이게 피아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김건희 씨 제1의 결혼식 제1의 결혼식 네, 노보텔 예 네, 노보텔 네. 역삼동 노보텔에 있었는데 99년도 3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피아노 연주해줬어요. 주가 부를 때 피아노 연주해줬고 뭐 노래 그 주가 부른 친구도 제가 그러니까 노래도 얘기 네. 나오네요. 예, 노래는 또 누군가요? 그분은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자영업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알죠. 저.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예. 그렇죠. 믿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친척 A씨가 자기가 피아노쳤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 결혼식에서. 그러면 김건희와의 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었거나 그 김건희와 아니면 김건희 가족 측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또 뭐 축가를 부르는 사람하고도 아주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써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신빙성 탄핵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네네. 참 왜 고소를 했을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친척 A씨 고소장 내용을 좀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있다며 이 기자와 백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 행위를 했다고 고소 취지가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자가 뭐 녹음하는 건 기본이니까 예.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자동 녹음 되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죠. 자동 녹음 되고. 네, 아이폰 말고는? 그럼요. 네. 뭐 공익적 차원에서 또 보도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이걸 녹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방송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바로 허위 사실로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공익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든가 언론의 어떤 형평성이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증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파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거의 다 녹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강요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이명수 기자가 A씨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셨나요?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하셨나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연배 두 살 더 많는데 네.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아니 뭐 그분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저기 압박이 들어왔으면 했으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본인의 상황으로서 이 고발하는 게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말 든든한 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그 친척 A씨. 네.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A씨의 엄마. 네네네. 예. 다른 친척들한테 협박 당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누나네 엄마는 솔직하게 뭐 김건희 쪽 그 친척들이 있으니까 통화 한 사람 있긴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아, 그 친척이 누나네 엄마한테. 응, 말 조심하고 그냥 이런.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 건희 누나가 누나네 엄마 신경 쓰이나 모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 녹취록은 지난해 친척 A씨와 이제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친척 A씨 엄마가 당선되고 나서 네, 친척 A씨 엄마가 그 또 친척들한테 입단속 해달라 이런 식의 협박을 받은 듯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압력과 협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러겠죠.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줄줄 나오는 거 보면.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 근데 지금 정말 좀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압수수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된 부분만 확인할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다 털릴지 실은 사실상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포렌식 할 때 같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기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 A씨도 이런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엄마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무서운 시기인데 우리 이명수 기자께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명수 기자 힘 잘 내고 네. 있죠? 네. 네. 당당하죠? 예, 아니 뭐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려될 상황이 뭐냐면 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걸로는 뭐 커다랗게 압수수색이나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사안은 아닌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어요. 이게 정말 흔한 경우입니까, 변호사님? 아니 요즘에는 그게 흔해요. 요즘에는 아니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BC도 지금... MBC 보도국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저번에 그만큼 저는 국회에서 어떤 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서 기자들 이걸 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의 기자에게도 이 자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압수수색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나온 사람도 거의 다 통과되지 않겠어요? 검증이 안 되는데. 네.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도.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기 전에 뭐 이상한 일 있기 전에 뭐 좀 쫙 다 아는 거 다 쓰고 예. 남겨놓고 가세요. 뭐 이래. 예. 가진 않을 거예요. 가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친척 A 씨의 고소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종배 씨 고발 날짜하고 네. 친척 A 씨 고소 날짜 6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의원일치치고는 너무 똑같죠. 네. 네. 소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날짜를 이게 각각 봤을 때 6월 2일이어서 또 날짜가 왜 같지? 라고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날짜가 뭐 항상 그날에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시다발로 지금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배 씨가 고발한 날이 6월 2일이고 네. 정배 씨는 A 씨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A 씨 고소를 당한 A 씨가 오히려 A씨가, 네. 고발을 당한 A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아 나 고발 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될 그 시기에 네. 이명수 기자를 고발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좀 이상하죠. 네. 누군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A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걸 고발을 했을 때 분명히 이명수 기자와 12시간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A씨가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너무하다. 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친척 A씨 이 거주지가 저는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고소인들, 고발인들 자기 주거지 근처 관할 경찰서에다 고소 고발장을 제출을 해요. 그런데 친척 A씨는 이상하게도 소래소리 관할 경찰서가 있는 영등포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경기도에서 영등포로 와야 돼.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반 고발인 고소인들은 그냥 편의상 자기가 사는 곳에 고발장을 넣죠. 왜냐면 자기가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 경찰서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자기 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영등포 경찰서 관할로 이 사건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 바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군가 법조인의 조언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빨리 고소할 수 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본인이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본인 조사받고 바로 피고소인들을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넣어라. 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채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었지만 네. 이런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이걸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친척 예시는 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은가요? 그것도 참 우리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보면. 네. 이명수 기자 할 말 없나? 여기에 대해서? 전 또 뭐 좀 옛날에 그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게 지금 떠올라요? 옛날 김웅이가 이제 김웅
국민의힘 김웅이 맞아요. 조성은 씨도 나오고. 네. 어디 그 저기 가서 고발적 접수해라. 네네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친척 A 씨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이명숙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가. 이거 차후에 뭐 이쪽에서 법적 조치할 사안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A 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종배 씨로부터 고소당한 것들은 비방의 목적이 저희들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A 씨와의 녹음한 12시간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들의 법률적인 방어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A씨를 상대로 한 고소 여부만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가 이걸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이종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 들어온 건 좀 저하고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불쾌하다. 불쾌하다. 대통령실이나 뭐 홍석화 씨 당사자가 이게 고소 고발 들어왔으면 예상했었는데 급이 낮은 그 서울시 이종배 씨한테 고발받아 불쾌하다. 불쾌하다. 네. 친척 A 씨, 친척 A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제가 뭐 이게 제가 미울 거 아니에요. 또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고발 들어오는 거 있으면 당당하게 받고 뭐 무고돼도 뭐 역으로 그분들 뭐 다시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아, 그러진 않을 거다. 예, 예. 예, 그분도 힘드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봐서 예, 우리도 이제 소리소리도 그 법률팀이 있기 때문에 해서 뭐 무고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역고발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불어에 안가주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뜻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 말과 일맥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명수 기자, 네. 껴있는 시민이자 지식인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어떤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네, 네. 당당하게 지금처럼 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실 거죠? 네. 뭐 김건희 씨 관련돼서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예, 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네. 저희도 안 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원하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명수 기자 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항상 예, 김건희와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임재원 소장님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명수 기자 도와주시려고 예, 방문해 주신 이승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박성태 PD입니다.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고소고발 무차별적으로 당했어도 이명수 기자는 여전히 당당하고 의연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이명수 기자는 오늘도 달립니다. 멋진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입니다. 예전에 네. 이명수 기자, 네. 그분들한테 네. 고소 고발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좋아요? 아이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 반대 저는 구구 유튜버들 구구 쪽 있는 사람들하고도 통화하고 뭐 기회 되면 식사 자리도 합니다. 예. 요즘 너 좀 기자처럼 좀 활동하더라. 이제 좀 인정하는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저를 뭐 칭찬할 거니까 네네. 반대 쪽에서도 야 기자처럼 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칭찬해 주더라고. 좀 여러 가지 고소 고발도 당하셔서 많이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의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단련이 되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고소 고발 이명수 기자가 제대로 탐사 보도 기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명수 기자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됐고요. 솔직히 지금 언론들이 정상화됐으면 당연히 김건희 씨,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혹들이 있으면 많은 정보력 저보다 더 많을 거고 인프라라도 돼 있기 때문에 보도할 건데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대한민국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당당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김건희 얼굴 굉장히 무섭다. 보기 흉하다. 아니면 저쪽에 뭐 구구나 숙골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영분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임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외모 비평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 원수의 배우자인데 그런 모습이 저는 사실 좀 어디 외국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비춰지는 모습이 어떨까 좀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 이명수 기자는 네. 김건희를 만나 봤잖아요. 아까도 뭐 임지현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여성에 대해서 특히 또 인상 비평, 외모 비평을 하는 건 조금 금기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얼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코바나코트에서 저 사무실에 만났을 때 모습은 그 뿔테 안경 끼고 네. 아주 편한 그 옷차림으로 저한테 가까이 와서 저 손금 봐준 거 기억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과도하게 그 성형한 사람들을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런지 불쾌합니다. 예. 성형한 티가 확 났나요? 아, 그럼요. 확 나죠. 확 예. 났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불쾌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형에 관한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을 다 들으면 여러분들 아니 그 나이에 그런 성형을 했단 말이야? 헐 대박! 이런 감탄사가 막 나올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얼굴 많이 달라진 거데 옛날 사진 보다 보니까 예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요. 동물왕에서 완전히 갸름한 애로 돼버렸어. 옛날에 막 사진 보니까 얼굴이 다 옛날 얼굴이 훨씬 이쁜 거 같은데 지금 얼굴도. 아 옛날에 1차 성형했을 때인가 그때가? 걔도 성형을 뭐 너무 자질구리하게 자주 하니까 예 지금보다는 훨씬 애가 더 낫던데. 옛날에 시장 갔다가 그 뭐야 김혜수 닮았다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어 걔. 어디 시장 갔는데 누가 아 어렸을 때 시장 갔는데 어머 김혜수 지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김혜수 닮았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어. 아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던 애야. 김건희 얼굴이 옛날에는 동그랬는데 지금은 또 가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성형을 또 많이 했다. 그 자질구레하는 이 멘트가 워딩이 굉장히 조금 비판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임지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보통 성형을 자질구레하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냥? 근데 자주 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김혜수? 난 김혜수 자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김혜수는 일도 찾을 수 없는데 얼굴에서 과거에는 뭐 김혜수를 닮았고 김혜수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라고 네. 했어요. 그 얼굴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지금 김혜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팬들도 많아요. 건강미인의
대표 명상 아닙니까, 김혜수? 그렇죠. 그대로 가지.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했을까요? 임명숙 기자님, 하실 말씀 있다면? 원래는 이게 얼굴이 동그랬나 봐요. 저처럼 이게 그 저처럼 예, 저 잡아주세요. 예, 저처럼 이제 사각이었나 봐요. 아. 동그랬나 봐요. 여자가 귀염상인데 그죠? 여자가 네. 예, 사각 동그랬나 봐요.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옛날 사진 보는데 일도 없는데 김혜수. 김혜수 일도 없어요? 김혜수 일도 없어. 원래 제가 볼 때는 봐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옛날 사진 뭐 지금 안경 낀 사진 졸업 사진 같은 게 많이 뜨는데요. 또 얼굴 귀여운데? 왜 이렇게 지금보다는 이때 얼굴이 저도 친척처럼 이때 귀엽고 괜찮은데 호감형인데 왜 그랬지? 근데 왜 자질구레한 성형을 많이 했을까요? 그 뭔가 되게 콤플렉스가 많고 뭐 원하는 바가 있겠죠. 어떻게 되고 싶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서 왔네요. 근데 뭐 여성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또 성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디 한 군데를 딱 고치면 그 다음에 본인 얼굴에 균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중독 아니겠어요? 중독. 네. 피디님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나는 동물농장 그 프로 나와주고 윤석열이가 이제 배에게 딱 내밀고 있을 때 아 너무. 아, 너, 같은 남자로서. 네, 네. 딱 그, 뭐, 그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뭐, 거부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 탕. 창피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기차에서 구두발 올린 구두발 것부터 올리고, 시작해서 네. 대선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 만날 때도 사탁구니 네. 손 얹고 막 얘기하고. 그때 거기도 네. 있습니다. 이건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대학생들 만나서 간담회 할 때 엄청나게 아. 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너무 그냥 혐오스러워. 근데 그리고 이게 너무 창피한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 고령이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스투핏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바지 옷도 이상하게 막 퍼지러진 거 입고 다리 쩍 벌리고 할 때 바이든이 표정이 막 이래요. 완전 혐오하는 표정이 나온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좀 국격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굴이 매번 바뀌어? 아, 이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지. 완전 옛날이랑 완전 막 30년대, 30년 전과 지금이 바뀌는 건 저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공개된 사진만 봐도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았을 때 얼굴과 네.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 그 얼굴 없잖아요, 지금. 난 그때와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윤석열의 국정 운영도 무지 무능 무식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창피스러워하는데 그 윤석열 외모 또한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가 왜 국민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자 다음 이제 영상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몇 살 때 어떤 부위를 성형을 했는지 나옵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헐 대박 너무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명색이 많이 예뻐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옛날 사진하고 지금 나 여기 하는 거군요. 얼굴이 계속 바뀌니까. 예. 다른 거 같아 진짜. 야 진짜 많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얼굴 동그랬다니까. 동그래서 맨날 그 뭐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다 가리는 거야. 이렇게 애교머리처럼 막 이렇게 쭉쭉 내리고 있잖아요. 뭐 그 트레이드 마크였잖아 걔가. 청와대 그 옛날 검찰총장 할 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내리고 가가지고 막 코미디가 따라하고 그랬더만. 근데 제가 원래 그게 옛날부터 그러고 다녔던 말이야. 얼굴 작아 보이려고. 작아 보이려고? 다리도 엄청 굵다니까. 근데 어떻게 진짜 코끼리 다리야, 걔. 다리도 엄청 컸어. 근데 다리가 그러니까 뚱뚱해서 맨날 단식원 다녔단 말이야. 단식원? 누나 만날 때도 단식원 다닌 거 기억나? 네. 아, 그래요? 그럼 20대 때부터 이제 거의 단식원 다녔네? 그렇지. 누나하고 연락될 때 성형 한번 한 적 있어? 한 번이 뭐야. 턱은 기본으로 대학교 들어가려면 깎았고 쌍꺼풀하고 코하고 턱 깎고 턱 앞은 빼고 턱 뭐라고? 턱을 그러니까 앞에 그 입 밑에 턱주갈이라고 하지 거기 턱을 둥그러니까 이게 자름해 보이질 않잖아. 그걸 또 뺀 거야 수술.
그 부동물을 넣은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아, 충격입니다. 아니, 턱을 충격입니다. 빼는 게 있어? 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쌍꺼풀 수술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턱도 하고 뭐 턱 주갈이 뭐 앞으로 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아, 그래, 턱을 깎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턱을 뺀다는 날 또 처음 들어보네. 여기를 네. 뺀다고? 왜 빼지? 약간 뭐 김건희 얼굴을 보면 턱이 좀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약간 아 그러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빼는 건가? 그런 수술 입체적으로. 들어본 적 없죠? 아, 저는 몰라요. 주위에 한 사람도 없죠? 깎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턱 주갈을 앞으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프겠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이 성형 기술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네. 참,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돋보이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돋보이면 다행인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돋보여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이야. 그 제보자, 아니, 제보자가 아니라, 그 친척 A씨 말로는 그 검찰총장과 이제 그 임명장 받으러 갔어요. 임명장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때 얼굴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얼굴이 크다 보니까 작아 보이려고 앞에 머리를 이쪽으로 하는 게 버릇이 있는 거지. 아,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요즘 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듬이, 더듬이. 예. 아, 더듬이라나 여자들이. 더듬이 머리라고. 아, 더듬이 머리라고나. 그, 옛날 스타일인데 그죠? 예,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옛날에 네. 옛날 연예인들 뭐 베이비복스 뭐 이럴 때 이렇게 앞으로 앞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요새는 좀 촌스럽지 않나? 자연스러운 게 제일 요새는. 그게 버릇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 턱이 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얼굴 좀 크면 어때요? 당당하면 되지. 그리고 대통령이 아내까지 됐잖아. 자연스럽게 다니면 되죠. 근데 그걸 굳이 뭐 머리를 내려서 가리가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치료를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 얼마 전에 이게 화제가 됐죠. 동물농장 출연했었을 때 네. 이렇게 옆모습이 딱 찍혔는데 여기가 뭐 무슨 우리 없는 수검댕이 치장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네. 그게 약간 문신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까지 나옵니다. 여기 색깔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이프 자국이 있다. 그다음에 귀가 되게 이상하다.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외모에 대해서는 본인 자유예요.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런 의혹이 계속 있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아니요, 저도 그 보다가 분명히 그 이게 색칠한 게 나오잖아요. 네. 아니, 분명히 편집본 뭐나 SBS 찍어갔지만 분명히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송출했단 말이야. 왜 그랬지? 지금 이상한 혐오감 좀 있잖아요. 아니 사람 일반 사람들 여기다가 뭐. 시커먼 거 안 칠하잖아요. 그렇죠. 좀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면 SBS가 그냥 아야 그냥 나가자. 뭐 이게 그... 예능 프로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방송국에서는.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왜 저렇게 굳이 색깔이 칠하지? 오늘 그게 그러니까 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머리 색깔을 칠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얼굴을 이렇게 땡겨서 올리는 무슨 수술이 있나 봐요? 안면 거상술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하다 보면 여기 흉터가 보인대요. 수술 자국이 있는데? 네, 근데 네. 그거를 가리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커뮤니티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아 역시 네티즌들 대단하시네. 네, 네. 그리고 귀는 진짜 확실히 이상한 게요. 귀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아, 네, 지금 하여튼 아. 녹취록이 또 나옵니다. 아, 그래? 귀까지 가면 안 돼요. 자, 여하튼 간에 뭐 네. 20대에는 뭐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뭐, 턱까지 하고, 턱주가리를 앞으로 빼고, 약간 이거, 뭐, 비속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아니, 근데 네. 20대 되면, 이상하긴 하네. 20대 되면 여성분들까지, 12년 학창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교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뭐, 이뻐지고 싶고, 남친구 사귀고 싶고, 그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다 사춘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직 청년이 됐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뻐지고 싶어 하긴 하겠지만 무서워서라도 칼자국 내 얼굴에 대니까 무서워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뻐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지 않을까. 하여튼 대단한 집착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굉장히 뚱뚱해서 살 빼려고 20대부터
뭐 단식원에 갔다 이런 얘기도 녹취록에 나옵니다. 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소장님? 아니 보통은 살 빼려면 보통 운동을 하죠. 뭐 PT를 다닌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조금 먹는 걸 줄인다던가 하지 단식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 직접 만나봤잖아요. 네. 네. 뭐 그때는 그렇게 뭐 뚱뚱하지 않았을 테지만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아니, 말랐어요. 말랐어요. 네, 말랐어요. 지금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말라 있고 건강한 그러니까 나쁜 음식은 안 먹으려고 콜라도 좋아하지만 제로 콜라, 제로 콜라 먹더라고요. 건강은 좀 좋아 보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이거 안 좋았으니까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아, 건강이 안 좋아서. 네, 명우 씨 나 약 먹어가지고 머리 아파 누워 있을게. 아, 약까지 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네, 제가 여러 번 방송에 얘기는 했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 건강도 안 좋고. 자, 저도 이제 뭐 방송 경력이 한 20년 차 됩니다. 공중파에. 뭐 아나운서들도 많이 봤고 리포터들도 많이 봤고 연예인들도 뭐 모시고 방송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뭐 성형을 합니다. 부분적인 성형을 해요. 근데 김건희처럼 이 정도까지 성형한 연예인들 방송인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한마디도 김건희 딱 보면 무섭다, 기괴하다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아니 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신기한 게 그때 검찰총장 임명식 때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예전에 아이빌리브라고 해서 이제 뭐 자기 내조만 하겠다 뭐 대통령이 남편이 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고 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얼굴이랑 지금 또 달라. 그 이 1, 2년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섭고 기괴한 일인 거죠. 그 다리 얘기도 나오는데 다리 얘기? 아, 코끼리 다리. 나도 네네. 근데 그 얘기.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녹취록이나 그 얘기 듣고 나서 엄청 웃어. 끊고 나서도 네네. 코끼리 다리를 상상해봤어. 어떤 다리지? 코끼리 다리가 좀 그 코끼리 다리 보면 굵기도 하지만 또 거칠거칠하기도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 보면 네네.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난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부도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보통 이제 다리 굵은 그걸 칭할 때 아 뭐 다리 코끼리 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랐던데 다리가 굵나. 근데 보면 A라인 치마만 주로 입는 거 보면 다리를 많이 노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때 검찰총장 임명실 때 청와대 갔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노출이 됐는데 예. 그때는 다리가 좀 굵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몸에 때는... 비해 또 굵은 사람도 있고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굉장히 뭐 성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김건희인데 네. 다리는 굉장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 뭐 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각자마다 하나씩 컴플렉스가 있는 그렇죠. 게 있죠. 네. 근데 뭐 김건희가 감추고 싶은 게 다리 뿐이겠어요. 감출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렇겠죠. 왜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감추고 싶은 게 많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건희 감추고 싶은 게 외모뿐이겠어요. 뭘 또 감추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다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제가 또 이제 아까 지금 김건희 여사 사진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네. 김건희라고 치면 프로필에 경력에 대한민국 영부인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그 영부인은 경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족의 지위인 거 정도를 대한민국 영부인이라고 한다? 그 경력이? 그래서 찾아봤어. 김정숙 여사는 어떤가? 김정숙 여사는 그런 게 없어. 없어요? 그냥 전 영부인 뭐 이렇게 나오고 남편 뭐 배우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근데 경력에 2020년 5월 이렇게 물결문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보통 없어졌어. 이제 그런 거 영부인은 프로필에 나오죠. 경력에는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경력이 영부인인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그만, 하는 거는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얻어야지 경력이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성과들, 예. 이런 게 뭐 이러면 직업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게 경력인 거지. 내가 어떤 영부인. 가족으로서의 한 그냥 구성원이 경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영부인의 지위는 본인이 노력해서 예.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얼떨결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그 지위를 얻은 거 아닙니까? 네. 영부인은 경력이 안 되지. 영부인은 경력이 될 수가 없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프로필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런 본인의 의인식이 돋보이려는 욕심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든 이용하는. 자, 김건희가 계속 돋보이고 싶어서 성형을 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상상도 못했던 곳 턱주가리까지.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성형한다. 턱주가리 이게 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깎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턱주가리 빼는 거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아프겠죠. 몸의 희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뻐지기만 한다면 뭐 고통이야 나는 잠수니까 근데 진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뻐지면 다행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섭다니까요. 기괴하다니까요. 자 다음 녹취록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성형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제는 김건희 엄마 최은순 얘기가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예. 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따로 다니는 병원이 있었어. 아, 따로 있었어요? 네. 구독수 맞고 하는 병원이 따로 있었어. 지금 엄청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준실이랑 박근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맞으니까. 예. 왜냐면, 그런 데로만 어떻게 알고선 제가 다니더라고, 그런 거. 걔네 엄마도 맞고 같이 맞아. 아, 같이 맞는다고요? 네. 모르겠어. 지금 어디서만 더 좋은 데서 맞겠지. 그리고 비밀리에 할 거고. 보톡스를 김건희가 어렸을 때부터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톡스 많이 맞으면 김건희처럼 되나요, 소장님? 아, 요새 이제 뭐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보통 좀 나이에서 주름 생겼을 때 보톡스 맞지 어릴 때부터 맞는 경우는 난 못 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맞는다고? 그렇죠.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게 막 또 정기적으로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대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성분이 사라지면 얼굴도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톡스도 그렇고 또 혹시나 뭐 이 친척은 보톡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러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러의 부작용 중에 네. 얼굴이 또 울퉁불퉁해지거나 안면 마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죠? 이제 몰라서 좀 찾아를 봤는데요. 네. 코나 미간에 맞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이제 맞는다고 하는데 최소 3개월 간격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톡스 부작용은 눈꺼풀이 처지거나 안면 마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필러 부작용은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그 동물농장의 얼굴을 보면 거기서만 딱 가까이 비출 때 뭐가 계속 뭐 얼굴이 불퉁불퉁해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 부작용일 수도 있죠.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순방 갔을 때 옆 모습이 네. 잡혔어요. 맞아요. 옆 턱선 보니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때 여왕 조문 갔을 때 사진 네. 보면요 얼굴 되게 옆모습 되게 이상하죠.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진 보면 나옵니다. 네네. 네. 그게 보톡스나 필러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 저기 직접 만나봤지 않습니까. 네네. 자세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다리도 이게 올리고 있고. 아 그래요? 아유 나 진짜 여기 화면에 가려가지고 그렇지만 예 제가 발 앞에 있는데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려. 아 그래요? 의자에다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쓸 수 있어? 나 기억나고 다리에다 올리면 부부가 비슷하네요. 기차에다 구두발 올리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올리는 걸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봐요. 그죠? 보통은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옆에서 아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이제 네. 두 분이 똑같으니까 얘기를 하지도 않나 보네. 전문 용어 나옵니다. 부창 무수다. 초록은 동색이다. 에이. 이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녹취록 보면 네. 엄마 최은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46년생입니다. 나이가 올해로 77세예요. 보톡스 맞았다고 분이구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이 보톡스 맞을 수는 있겠죠. 에이.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보통 80 가까이 된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아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게 뭐 당연하다 생각하나 보네요. 그냥. 나이 드신 가족이. 분들은 이런 화학 물질이잖아요, 보톡스 필러가. 네, 안 좋죠. 부작용이 더 있을 텐데. 예. 그죠? 최은순 할매 욕심 많은 할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네. 예.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이 할매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남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남을 그 너무 아프게 피해를 많이 줬죠. 동업자들 피해를 주고 맞습니다. 같이 동업할 때는 서로 뭔가 이득이 될 것처럼 으쌰으쌰하다가 자기한테 큰 이득이 오면 동업자 등에다 칼을 꽂았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이제 정태태 회장님, 노덕봉 회장님 이런 제가 분들 있잖아요. 그 이거 보도되고 나서
최은수 씨 또 친척, 다른 친척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이게 했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 당연히 뭐 저한테 이상한 얘기는 했죠.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최은순 친척이자 김건희 친척. 최은순 그리고 둘 다 친척이겠죠. 내가 그랬어요 이분한테. 뭐뭐 아주머니, 은순 할매 사이가 대통령이 되어 은순 할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누구 아주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문자 보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답변이 놀고들 있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그 문자를 친척 A 씨에 대한 이제 비난 그 나쁜 얘기를 적은 거죠 저한테. 아, 그래서 내가 그런 저기 이 아주머니도 이 친척 아주머니도 최은순 김건희에 대해서 정대태 선생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네. 그랬는데 친척 A 씨를 또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그 친척 A 씨에 대해서 비난하는 문자를 줘주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주머니도 한때 최은순 김건희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위가 은순의 할매 사위가 대통령 됐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당신이 얘기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내가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 보내니까 뭐 답이 왔나요? 놀고 있네. 놀고들 있네. 네, 노골도 있네. 무시한 거죠 그냥. 네. 뭐 최고 권력을 윤석열 김건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 뺑 믿고. 그 아주머니 네. 녹취록은 더 탐사에서도 몇 번 틀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좀 틀은 것 같고 저희 소리소리도 작년인가 이게 좀 틀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최은순은 보톡스만 서로 같이 맞는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네. 하여튼 밀접한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인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조금 나쁘게 한 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그렇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같이 했어.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 논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정 매매를 두 계좌로 했잖아요. 네. 최은순 김건희 계좌로.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이 판 거예요. 네. 그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이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게 뭐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노출을 볼 텐데요. 네. 드디어 필러와 실리프팅. 실리프팅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박근혜. 아, 근데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옛날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옛날 얼굴이 있어요. 그냥 있어, 옛날 얼굴. 옛날에 네. 그 아가씨 때 네, 그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을 때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 근데 난 김건희 씨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완전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진짜. 과거의 김건희가 성형을 해서 지금의 김건희가 됐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김건희는 다른 사람? 지금의 김건희는 정말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사람 김건희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딴 사람이라도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녹취록 보겠습니다. 네. 아니, 걔는 걔 주변에 내가 보니까 다 그 호박들만 데리고 다니더라고 여자들. 원래 그랬어 옛날부터. 자기보다도 뭐 좀 더 괜찮고 잘난 애들 안 둬. 안 둬요? 네. 뚱뚱하고 이상 조금 이렇게 그런 애들. 돋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얼굴을 엄청 많이 고쳤대요 이번에. 기자 회견을 하고 나서 얼굴을 한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이렇게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전사가. 그렇지. 근데 기자 회견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틀려. 사람이 여자도 그 귓볼 있잖아. 귓볼 그것도 수술 네. 가능해요.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리고 나 오늘 SNS에서 봤어. 누가 이제 비교해가지고 옛날... 아, 귀에다가 그거를 그 필러를 넣더라고. 아, 귓볼이 되게 얇아요. 아, 그래요? 예. 옛날하고 귀가 틀려서 봤던 귀에다 필러를 했더라고. 그 밑에 귓볼만 있는데. 그래서, 야. 얼굴보다 귀까지 보게 되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서 땡긴 것 같아요. 아, 얼굴을? 예, 위로 리프팅 하는 리프팅 시술을 한 것 같아. 실 리프팅 하는 듯이 쫙 땡기는 거 있잖아. 아, 근데 그 누나는 화장을 요즘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체 얼굴은 안 나오고 눈만 나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임선 소장님, 네. 실 리프팅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뭐 주름이 좀 펴진다
이런 얘기들은 있긴 있어요. 네, 뭐 네. 많이 하죠. 주변에 많이 합니까, 진짜로? 아니, 뭐 많이 하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러가지고 뭐 땡기고 뭐 녹는 시도 있고 뭐 얘기가 저도 이제 요건 때문에 찾아보면서 했는데 네. 있는데 그때 그 지금 나이에 그걸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72년생인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나이에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귀. 귀. 귓볼에다가 뭐 필러를 넣었다. 예, 그런 얘기 나왔죠. 이 귀는 부병이 도사들이 너 그 귀가 못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통 뭐죠? 필러. 필러. 네네. 요 귀에다가 볼에다가 넣는 거죠, 필러를. 네, 필러를 넣는 거죠. 아,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못생겼다고 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재물운이라든가 복이 들어온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귓볼 성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 따라나는 귀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구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 수술이 있네요. 네. 귀가 있기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주로 이제 안면 거상 이라고 수술을 할 때도 귀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가 있습니다. 저 지금 근데,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귓볼 수술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주변에 귓볼 수술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없죠. 없죠. 못 봤죠. 그리고 귀가 달라졌어. 확실히 사진 보면 이때 딱 명확히 나오는 게 이제 임명식 검찰총장 임명식 때 귀랑 얼마 전 동물농장 때 귀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예전 귀는 칼귀였어요, 칼귀. 어. 근데 지금의 귀는 약간 귓볼이 좀 있죠. 이 귀를 수술하는 건 특히 귓볼을 수술하는 건 재물운 때문에 보통 수술을 그렇죠? 많이 한대요. 네, 근데 그 귀가 있더라고. 김건희 자산이 2022년 통계를 보면 71억입니다. 아, 돈 많네. 귓볼 수술 하셔야 되겠어요. 돈도 벌어야 돼. 볼이 없어요. 볼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이제 무슨 손금도 수술하겠네. 손금도. 아, 그러니까 71억인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귓볼까지 수술을 했다라면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아,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욕심쟁이 김건희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너무한 아니, 거 아니에요? 욕심만 가져도 그런데 지금 본인이 최고 권력 자의 배우자 아닙니까? 네. 좀 채통을 좀 지켜라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또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네. 네. 이명수 기자도 부끄럽죠. 야 오늘 주제가 제일 우리가 말하기 좀 그렇다. 네, 지금 그렇죠. 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남자들이 여성 외모에 대해 성형에 대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분석은 합니다. 이거죠. 그냥 결국은 공직을 어쨌든 국민 세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무라는 것을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다 감추고 바꾸고 뭔가 조작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많이 창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모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녹취록에 보면 네. 주위에 호박들만 데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적나라한 표현이죠. 맞습니다. 보통 호박들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떤가요?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돋보여야 된다는 뭔가의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변도 뭐 이른바 녹취록에 뭐 호박 등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리는 그냥 그 비교 우위를 자기가 갖기 위함이죠. 딱 봐도. 네. 근데 지금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박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김건희 권력이 없었을 때 정말로 주변 분들이 호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분들 입장을 좀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 지금 약임선언 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 호박들 데리고 다녔대요. 김건희 흑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면 이명수 기자에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간 저는 이제 고발 콘텐츠에서 직원들이 들어갔잖아요. 두 명 여성분은 아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 정비서, 유비서 이게 있는데 저는 봤죠. 예,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쁘다 생각은 안 들었어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비슷합니까?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예, 남자라서 예. 옆에 주위에는 자기보다 더 그 더 이 그 미인이거나 그런 사람은 안 데리고 다닌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김건희 성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명수 기자부터. 아, 난 이 성형 부분 방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여사 김건희 여사 롤 모델로 따라하지 않을까. 예.
좀 방송하면서 좀 무거웠습니다. 소장님은? 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잠깐 계속 무언가가 덮어 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노력을 다른 데다가 좀 해라.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돋보이기 위해서, 이뻐지기 위해서 송영을 할 수도 있죠. 네,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걸 뭐 저희들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철저히 감추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신만 돋보이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분들은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정말 길바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고통스럽게 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 고통을 김건희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공감, 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도 네, 그 사람들 명분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아내잖아요. 남의 아픔 그런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절망과 고통 외면하면서 자신의 외모 돋보이기만 관심이 있는 김건희, 저와 이명수 기자, 임세훈 소장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반드시 빵에 보낸대요. 네. 보낼 거죠?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세요. 대본 갖고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예. 얘기했잖아요. 예. 네. 자, 다음 주 토요일은 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두 편이 방송되는데 드디어 김건희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권과 사적 처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임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 네. 힘들지만 더 힘내주시길 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리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뚜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때 거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가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박성태 PD입니다. 김건희 친척 A씨 12시간 녹취록 7번째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무너져가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을 되살리고자 독립투사 저희가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네,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별일 네. 없으시죠? 예 네, 아직은 네. 아직은 별일 있잖아요. 아니 뭐 고소고발 당하시고. 예 네,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 예 예. 네. 아... 저는 또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아끼는 분들이나 정치 색이 전혀 없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왜 이런 데 참전해서 예. 그냥 이렇게 험한 데 참전을 했냐. 예. 괜히 이제 너는 이렇게
가족 가정도 있는데 뭐 괜히 뭐 너 압수수색 장난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뭐 너 괜히 어디 가서 뭐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는 거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잘못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보도한 거 옆에서 진행 같이 하는 게 네. 이게 잘못됐나요? 이게 네. 뭐 성역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의 인식이 너 괜찮냐고 묻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공포를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게 반증인 거죠. 네. 네. 아니, 저도 뭐 말이 안 되는 저도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취재한 거를 취재물을 시청자들한테 보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자 치고 너무 귀엽게 생겨서 보기에 좀 아,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아, 있죠. 손금을 뿌리쳐서 그런 겁니다. 아, 네. 오늘은 머리를 위로 네. 안 세우고 네. 정말 오늘 귀여워 보여요. 네, 지적으로 보인다. 오늘은 순둥이 같네요. 지적으로 보여. 범생처럼 보여. 네. 아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드디어 마침내 김건희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네. 친척 A 씨 녹취록에 보면 가족들이 평상시에 뭘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시나 그 가족들이 이권에 개입된 게 아닌지 네.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이 녹취록에 다 들어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최은순 씨 그 골프장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요.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골프장 가평에 있는 거야. 아,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그 얘기 들어서 골프 같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은순이랑 법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건 회원권이라고 하더라고. 아, 최은순 법인 회사? 아니면 다른 사람 법인 회사? 아니 법인 회사. 그러니까 그 걔네 그 가족 법인 있잖아. 아, 그렇지. 그게 맞아. 공 그리고 걔네는 경호를 안 쓴대. 경호 안 쓰고 그냥 다닌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경호가 안 붙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치매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친구랑 넷이서 쳤다고 그러더라고. 아, 친구랑? 어. 그래요? 나는 애랑 그 진행이 동생이랑 걔네 엄마랑 걔네 엄마 지인이랑 넷이 쳤는데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얘기를 풀어가려면 네. 일단은 김건희 가족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김건희 박사, 이명수 기자. 네. 어. 사남매가 있고요. 예. 87년도인가요? 80년도 중반 때, 예. 후반 때쯤에 이제 김광석 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최은순 씨 예. 그리고 맨 위에 첫째가 김지영. 예. 언니네요, 그러면? 김건희 언니. 언니. 네. 그다음 둘째가 김진우. 김진우. 예, 지혜서 건설 출신. 네. 셋째가 김건희. 김건희. 넷째가 막내 김진한. 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예. 이남이녀. 그렇죠. 이남이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예, 80년 중반 후반쯤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최은순 예. 할매. 예, 할매. 엄마고. 녹취록 들어보면 최은순과 김건희 동생, 이제 김진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골프 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아마도 최근 소식 같아요. 지난해에 이제 그분과 통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뭐 일상생활을 즐기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또 수많은 범죄 의혹에 네. 연루된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고 싶어도 뭐. 좀 자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 의혹,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뭐 양평 공흥진구 문제, 그다음에 무슨 요양병원 부정수급, 그 부정수급 때문에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딸을 생각한다면 더 자중하고 더 티를 안 내고 더 뭐 딸의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뭐 한가하게 골프 치고 다니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아드님 있지 않습니까? 문준용 씨.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제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공간 아티스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직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어떤 공모가 나왔습니다. 예술인 공모.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실력이 좋으니까 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특혜니 뭐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본인 실력으로 공모해서 받은 그 상도 저렇게
야당에서 물어뜯는데 지금 이렇게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의혹, 범죄 의혹이라는 거 실제 본인도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나다니는 게 어떻게 국민을 정말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요.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게 정말 팩트라면 네. 언론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보수 언론들하고 접촉해서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걸로 예,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또 그 부분이 나올 건데 네. 그래서 서로 뭐 티키타카 하니까 골프 치러 다닌 것에 침묵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추후에 녹취록에 공개가 되죠? 네. 자, 참 이거 뭐 그런 거 있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전화를 해서 그 골프 치러 가자고 아, 네. 그런 관계인 거 예.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저기 보수 언론 네. 예. 세계 있죠? 예. 하여튼 뭐 그중에 다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사실관계를 지명도 있는 취재력 있는 언론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자, 골프장 네. 어딘지 취재가 들어갔죠, 이명진 네. 네. 계속 보고 있고 뭐 제가 뭐 예약 날짜는 몰라서 그랬는데 주기차게 가서 이렇게 있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이제 그 골프장 그 뭐 지형 같은 것도 다 파악했고 예 뭐 서울에서 저 말고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거 한번 최은순 씨가 이제 그 나이 76? 77입니다. 77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 한번 스윙 하는 거 한번 찍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아프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그 얘기도 할 텐데 아, 자 일단은 뭐 경호 문제도 나오잖아요 네, 녹취록에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경호도 안 받고 골프 치러 다닌다 약간 비판조로 진짜 계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대통령 경호 대상은 직계 좀비속만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장모나 네. 뭐 김건희 가족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친척의 씨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 당연히 경호 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저기 처가 쪽은 안 붙잖아요. 네, 네. 원래 뭐 그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잠깐 경호는, 이제 네. 경호는 딱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네. 아, 미혼 자녀. 그렇죠. 네, 네, 네. 기혼자는 안 되고 기혼자는 상관없어요. 아. 네.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경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최은순이 침해 사유로 맞아요. 저 제 기억에도 네 병보석까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골프를 치러 다닌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소장님. 뭐 골프를 치면 뭐 좀 이렇게 빨리 나으시나 본인이 체질상 침해 걸린 분들이 골프를 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위중해서 병보석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네. 그러면 그렇게 나다닌다는 거예요. 또 골프도 굉장히 또 연로하신 분들이 치기 어려운 운동인데 친다는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수감자 같은 경우는요. 병보석으로 나오는 게 웬만한 일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만약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자연분만이 안 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말 무슨 암수술 해야 되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병보석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어디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골프장에 계시는구나. 제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을 때 시기였는데 네. 보석 그 사유가 침해라는 거야.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합니다. 네. 그래서 누님 그 어머니 그 저기 침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래요. 우리 집안에 침해에 걸린 사람 없는데 누가 그래?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그쪽에 그 당시에 그 이상준 변호사? 네네. 그 김건희 그 쪽 변호사 있죠. 변호사 있었잖아요. 이상준이 이제 이름 기억 자세히 기억나진 않은데 그쪽에서 그냥 침해로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넣을 수는 있어요. 변호사 네. 측은 어떻게든 뭐 빌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검찰 쪽이나 재판부 쪽에서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조작이 없는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작이 있거나 침해가 아닌데도 침해로 병보수를 신청했더라면 거부 사유가 불법이죠, 충분히 될 텐데 그거는. 그렇죠. 혹시나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고 특혜가 있었으면 이건 전부 다 조사해서 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파서 실제로 신청해도 못 받은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겸신 네. 교수 보면 네. 형 집행정지 받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욕을 했는데도 네. 겨우 그것도 두 달 정도밖에 형 집행정지가 안 됐어요. 두 달 동안 척추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못 해가지고 네.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셨죠. 예. 병이 더 악화되셨어.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검찰이. 근데 정말 선택적 법집행을 하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아니, 치매에 걸리면 완치병인가요? 치매 완치 안 돼요. 완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치매에 걸렸는데 멈추긴 하지. 네. 골프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 완치되는 병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치매는 잠시 멈췄고, 그렇죠. 멈추거나 조금씩 그 진행이 좀 천천히 되거나 네, 이거지 네.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네. 되돌리 뇌가 상한 건데 어떻게 완치가 그러니까 돼요? 이거 그 치매 이거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때 병보석 할 때 이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빼내려는 수단으로 한 것 같고 지금 뭐 골프 잘 치고 다닙니다. 예. 저도 그 장고증명서 위조건으로 의정부 지법에서 네. 최원순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방청을 했었어요. 네. 그때 같이 이제 공범으로 그 재판장에 섰던 안모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네가 뭐 다 했잖아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아, 재판장에서요? 어, 진짜요? 아주 또렷하고 냉철하게. 그 거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뭐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네. 정신도 맑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네. 치매로 병보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송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음모가 있다. 배우 세력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픈 거면 그 몸이 아픈 거를 어디 병원 진단으로 진단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디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몸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매는 사실상 이거를 막 정밀 검사하지 않고서는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니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자괴감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녹취록을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골프에 관한 겁니다. 이제는 김건희 오빠가 네. 나와요. 네. 김진우죠. 네. 누구누구에게 골프를 같이 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김건희 오빠가 골프를 치자고 하는 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녹취록을 들어보고 네. 이해가겠습니다. 진우. 네, 그 저한테 한번 골프 치자고 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막 그런 골프 치러 가는 모임 이런 거 안 가거든요. 근데 녹취록 내용 보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네. 보수 언론 그것도 유명 보수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먼저 얘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진우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수장님? 근데 혹시 뭐 두 분이 원래 친한 관계거나 뭐 옛날부터 알았던 관계나 혹시 뭐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진우 씨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예, 모르는 관계입니다. 아, 모르는 관계예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언론사와 뭐 이렇게 취재로 뭐 통화를 할 수 있을지 그 원래 가족들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공식 라인으로만 우리는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기자랑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해?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이 오빠는 모르겠어요. 이 오빠는 뭐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뭐 동생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기자가 더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이 취재 윤리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기자가 그 대통령 가족과 아무런 그 막 골프 치고 뭐 하고 뭐 그것도 비용은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취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만약에 뭐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막 어디 기자한테 전화해서 골프 치자 뭐 하자 하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치. 난 사정없이 뜯기고 막 일면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지금 조용하죠? 난 이 기자가 더 웃긴데요? 통화했던 그 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저하고 가끔 통화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 했고 그래? 그래서 다른 채널로 저거 지금 한 기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지금 여러 기자들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제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유심히 김진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대통령 이건 민정수석실 보통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네, 관리하죠. 공직기강 비서실 민정수석실인데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 무분별하게 기자를 만나서 골프 치고 뭘 하고 다닌다 이거는 조사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비호에 너무 나대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의심도 들어요. 아니, 그 정도 만약에 제하고 통화했던 기자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또 다른 기자들도 이게 전화해서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실이 알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말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언론들하고 골프를 친다? 아유, 말이 안 돼. 뭐, 전화 한 통화해도 이거는 대서 특별대 내용인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기자와 대통령 가족이 직접 다이렉트 통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진짜로. 친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골프 얘기 자체가 김건희 가족과 언론 간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기자 이름 못 밝히죠, 이명수 기자. 아이고, 그거는 예. 예. 뭐 저희는 그냥 또 기자와 만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도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들의 예. 그 나름대로 관점이 김진우나 김건희 가족 쪽에 대해서 약간 뭔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 소리 저도 이렇게 취재하는데 보수 언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취재력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보력도 많고. 예, 정보력도 있고 예,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보도만 할 뿐이지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예, 김진우가 뭐 하고 그 남동생이 뭐 하고 미국가 있는 그 첫째 김지영 씨가 뭐 하고 다 알죠. 예, 근데 보도만 할 뿐이지. 아, 근데 어떻게 계속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또 어느 시점 가서 그 보수 언론들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와주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때처럼 이제 조선일보가 나중에 이제 최순실 만난 네, 거 터뜨렸듯이 그 터뜨릴 수도 있다. 네. 뭐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진 언론의 횡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검찰을 보통 비판할 때 기소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하는데 일단 기소권 독점을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내가 이런 쭉 범죄 중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제 검찰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권 독점이? 그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언론도 내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내 사안에 따라 이거는 보도하고 안 하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의 기소권과 이 언론의 보도하는 그 권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듭니다. 바로. 네네네. 네. 근데 그 언론이 거대 권력이 돼서 지금 정치 권력과 함께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얘들 뭔가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에서 본인들 솔직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어 언론들이. 네. 그리고 보도해야 될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미담 기사만 계속 쭉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하여튼 답답합니다. 뭐 이 보수 언론들 박쥐 같은 자들이에요. 네. 지금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 충성 맹세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바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자들이 또 이런 자들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 녹취록 딱 들으면 또 헐 너무하네.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올 겁니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됐건 접대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접대받고. 걔는 걔보다 진우가 다 하는 거니까 군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군인들 만난다는 군 단위로 시간 단위로 아니라 쪼개서 시간을 만난다고 사람들을. 엄청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 전화가 많아. 그걸 하나 봐. 군 단위로 만난다. 뭐 100번 양보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까지 어떻게든 뭐 마음 한구석에 마음을 끌어올려서 조금 양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급 비리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부장님.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아니 대통령 가족이 더 자중해야 되고 오히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분 단위로 만난다고?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업자 하면 딱 우리가 이미지가 뭐죠? 그냥 뭔가 뒷돈은 있겠구나, 뭔가 이권이 있겠구나, 뭔가 시행하면서 뭔가 또 엄청난 돈을 네,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말,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근데 대통령의 가족이 분 단위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 만남 자체로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만남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인 거죠. 업자들 예전에 분 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단대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야,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사실 권력 대통령 가족이
공사 업체 만나서 분 단위로 만났다는데 이거 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임기 초잖아요. 임기 초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이상한 인테리어 업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수상한 점들 있었는데 이게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쭉 조사 사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임기 초니까 그냥 사람들이 슬슬쩍 지나가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 오빠가 이것도 이러고 있다? 아, 이거는 저는 이게 나는 지금 말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진우가 이런 거 이제 관공공사나 이거 입국 같은데 네.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후에도 더 취재해서 또 보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든 검찰 권력 갖고 있어서 무죄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상득 그 옛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형이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료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 5,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이런 이 오고 갖고도 이랬는데 만약에 이 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해야죠. 오히려 이런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그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로 태어난 정권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권력을 다 잡았어. 그렇지. 우리 밑에 무릎 꿇어. 돈도 다 갖다 바쳐. 그럼 너네들한테 떡국물 좀 줄게. 이런 마인드로 얘네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그 친척 A씨에게 김진우가 뭐 접대받고 다닌다, 뭐 공사비 예. 받았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겁이 없는 양반들이네. 예? 아니 그 앞전 정부만 봐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업자들에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그 형이 막 설치해가지고 네. 결국에 빵에 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진우야 기다려라 너. 내가 찾는다 너. 네. 이명박 이제 빵 보낸다 이자로. 왜 이렇게 빵이 많은 거야? 네. 김건희와 김진우 둘이 동시에 빵에 갈 수도 있겠네. 예. 그죠? 이명수 기자 응원하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분명히 그 뭐. 어머니도 이건... 있잖아요. 아, 어머니. 태연선. 그러니까. 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그죠? 참나. 자,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김진우가 정말 접대를 받고 다니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네. 김진우한테 전화했어요. 네. 자, 녹취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뭐 재진 게 있으니까 네, 저 이명수 저거 우리에 대해서 뭘 또 취재했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보수 언론에서 전화했어. 그럼 잘 받겠죠. 어디 골프장 갈까? 그렇죠. 언제 갈까? 그런 분위기죠. 기자님 어디, 오늘 식사 어디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김진우가 이명수 기자한테 골프 한번 치시죠 이렇게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안 피한다니까요. 안 피해요? 네, 무조건 만나죠. 치고 오십시오. 만난다? 네. 네. 아니,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 안 쳐봤어요? 네, 안 쳐봤는데 밥은 먹자고 할 수 있겠지. 밥 먹자? 네. 일단 만나고 먹는 거다. 그렇죠. 네, 만나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네. 관계를 맺어놓고 겉으로는 좋은 척 하다가 김건희 만날 때처럼 네. 또 녹취록 따놓고 나중에 또 한 방에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미리 지금 방송에 얘기하지 마세요. 쟤들이 뭐 만나지 않으니까. 네.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뭐 또 당했어요? 내가, 이러다니 내가 3개월, 네. 빠르면 3개월, 네. 늦어도 6개월 안에 내가 김진우 만난다. 아. 만나, 찍어서 내가 올게. 이야, 네. 기대하겠습니다. 얘가 이 친구가 벨에 가열어져 있던 친구야.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다 하고 있어. 김건희가 못하니까 오빠 시켜서 관공공사나 그런 거 입공 계획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 예전에 어디 보도에서 봤나?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한데 오래돼서 그 당시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등기부 내역을 한번 이렇게 뜯으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계속 바뀐데 마지막에 최종이 이 김진우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대표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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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네. 네네. 그리고 뭐 어디 공개 자료로 나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보면 제가 지금 언론사 중에 최초로 지금 이제 김진우 씨 얼굴 최초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처음 봤어. 처음 뵀죠. 네. 네. 저 김진우 씨 저 얼굴이 최은순 씨 아니죠. 김건희 씨 옛날 그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막대하고 그런 얼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진짜 A 씨가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 사형제잖아요. 네. 사형제니까 첫째하고 막내하고 닮았고 김진우하고 이게 그 저기 김건희가 닮았다. 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있거든요. 네. 오빠 얼굴을 공개했는데 네. 이 오빠가 예전에 김건희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된다. 입술이 두툼하고. 네. 예. 김건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멘트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기분 나빠할까요? 네.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고친다 고쳤는데 그 우리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굉장히 불쾌하겠죠. 김진우 씨한테 뭐 피해 본 분들이 있으면 저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해 본 분들? 예, 피해 본 분들이거나 이 친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들. 과거도 괜찮아요. 네. 현재가 아니더라도. 예. 뭐든 좋으니까 이제 김진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진우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날 때 제보 메일이 나갈 거니까 그쪽으로 꼭 이제 귀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은 주머니 속에 있는 가시처럼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오빠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또 마침내 네. 김건희 남동생이 나옵니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신이 누나 그 막내 동생 말레이시아에서 언제 들어와? 들어왔나? 아직 안 왔지. 아 누나 통화해요? 요즘도? 아 그냥 뭐 말레이시아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너무 웃기잖아. 여태까지 전화 안 하다가 뭐 됐다고 내가 뭐 언제 들어오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만나야지 뭐 만나는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만난다 그러면 뭐 이제 얘기가 오지. 야 오지 마라 오늘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오면 같이 볼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눈꽃 씻어 오빠 줄 거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대? 아니 너무 목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눈꽃이 쉴 거라는 거야. 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무슨 홍성대원군이다 홍성대원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다 그러더라고. 그 같이 아는 우리 지인도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 뭐 내가 어디 뭐 국토부에 자리 하나 줘 막 이랬더니 나도 돈 많다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밥벌이는 그랬다는 거야. 명신 누나 남 동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5년 후에나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김건희 오빠 이어서 김건희 남동생까지 뭐 돋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김건희 남동생을 친척 A씨가 흥성대원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보면 당파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했다는 이제 뭐 긍정적인 면도 뭐 있지만은 세국 정치 그다음 세도 정치로 아들 고종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력 노름에 치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굳이 이분한테까지 비교합니까? 저는 저분이 너무 철딱선이 없고 저러다가 이제 한 방 갈 것 같은데요.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저렇게 뭐 빳빳한 사람들은 내가 오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 윤석열이가 그 뭐 어부지리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하고 가족들이 대통령 노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이 아바타로 앞장세워가지고 진짜 권력자 행사는 김건희와 가족들이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고 아바타다 아바타 대통령이다 뭐 권력설 2위다 3위다 아니면 권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김건희에 있다는 얘기 있는데 또 김건희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따져보면 또 김건희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계속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소장님. 아무리 농담이더라도요, 오히려 그런 농담은 이렇게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실제로 대통령 뭐 배우자의 가족이면요, 그런 말에 오히려 오해될까봐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원래는 인지상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어디죠? 그러니까 진짜 수준 낮고 철이 없어. 내가 보니까. 100번 양보해서 또 양보할게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선 기간 중에 자기 좀 으스대려고
아이 우리 매형이 뭐 대선 후보였어. 니네들 뭐 나중에 도와주면 이 자리 저 자리 할 막 줄게. 이런 호세는 부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허세를 부린 것에 대해서 미안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자중해야 돼 조용히 있을게 나중에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내가 너희들 밥 한 끼 살게 그때 미안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마음들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역사를 봤을 때 대통령 관련의 그 친인척이 있었던 그 불행한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23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과거를 살펴봤을 때 몸조심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왜 없애나는 저는 이제 알겠네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거 관리하라고 하는 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없앴잖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무슨 자리를 준다는 얘기가 함부로 나옵니까 여기서? 실제로 줬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김건희 동생 김진환 네. 이명수 기자가 또 네. 깊게 취재를 했죠. 네. 김진환 씨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이제 골프 연장을 그 운영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이제 말아먹고. 말아먹고. 네, 말아먹고, 추후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그 결혼했어요. 결혼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민 갔다가 작년에 그 김진환 생일 때 맞춰가지고 네. 한국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 들어왔다. 그래서 생일날에 김건희 윤석열 생일 잔치에 이제 참가했다. 아. 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 취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녹취록에는 공개 안 됐지만, 그, 김진아는 우리 매형이나 알아서 챙겨줄 거야. 기대를 엄청, 그 친구들 그 모임 장소에서 그랬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 다니고 있답니다. 진짜. 천방지축 향, 그 나이는 이제 50이 넘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행실하고 다니더라고. 아유, 진짜. 가족들이 하나같이 사방팔 아, 앞뒤 다들... 구분을 못 합니다, 예, 진짜. 예. 아니, 다 큰 어른이 무슨 매형 챙김 받으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아,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 뭐 가족 자체가 부끄러우면 국민들 더 잘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윤석열 또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주제 제목은 민방위복에 관한 겁니다. 민방위복. 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옷 같은 거 나 좀 봐봐요. 옷? 옷, 어. 건희 누나 옷 입은 거? 아니, 아니. 뭐? 대통령 윤석열이 입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막 옷 노란색 입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그 저기 민방위복 잠바대기 뭐, 같은 거, 어 잠바대기 같은 거. 누나 이번에 민방위복 바꿨잖아 윤석열이 들어와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되게 요즘에 지금 자꾸 때리니까 가까운 인척들한테 안 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옷 같은 거 뭐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옷 같은 거?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니까. 다 예상했죠? 아니 나는 진짜 제가 네. 어쨌든 제가 청와대 있으면서 저희도 그 NSC나 이렇게 있으면은 노란색 민방위복 입거나 합니다. 우리 그렇죠. 회의할 때 그 입고 네. 가거든요. 저도 이제 지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네. 문득. 네. 그러면서 갑자기 초록색 민방위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방위 옷이 많이 남아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란색 옷도. 네. 요즘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왜냐면 그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좀 갑자기 지금 초록색 바뀌어서 네. 이거 뭔가 있다. 예. 이거 뭔가 수상하다. 저도 그 매스컴 나올 때 그 당시에도 네. 좀 느꼈습니다. 게다가 왜냐면 이게 노란색의 의미는 알람의 의미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예. 눈에 잘 띄는 옷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옷이 노란색인데 느닷없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심해서 심지어 얘기도 한 적 있어 주변한테.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있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이 녹취에 하면은 나의 추측이 맞았던 거잖아. 예, 그렇죠. 그 당시 민방위 바뀌었을 때 다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죠. 뭐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연성이 없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 또 밀어주려고 네. 민방위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를 돌아보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그 우리가 무슨 부처마다 부처 고유의 심벌들이 있습니다. 뭐 문체부는 뭐 이런 뭐 호랑이 예를 들면 기재부는 무슨 뭐 복주머니 뭐 그게 맞진 않지만 이렇게 다 각자의 고유의 그런 심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최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최순실이 그걸 다 오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듯이 알게 모르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노란색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꾼 적이 없었어요. 바꾼 적이 없어. 우리 민방위복 생각하면 공무원들 맨날 노란 잠바 입고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징이었거든. 왜 바꿨을까? 누가 그랬죠?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그렇죠. 이거 민방위복이요. 이게 모든 전 공무원을 지급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싹 다 바꾸면 우리 정부의 공무원 몇만 명입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몇천 원? 예,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돈 단위인 거죠. 여기까지 손댈 줄은 잘 몰랐어. 야, 꼼꼼하네. 많이 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성형 얘기할 때 네. 진짜 계시가 너무 자질구레하게 성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민방위복에 뭐 친인척들이 개입돼 있고 여기서 뭐 빨대를 꽂았다라면 네. 이것 또한 너무 자질구레하게 이들이 헤쳐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야, 자질구레한 정권인가 얘들은? 이제 아니, 보세요. 이게 민방위복 나왔을 때가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 임기 초때 때 있었던 네. 일인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네. 지났으니까 더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헤쳐먹지 않을까 네. 저는 굉장히 의심이 스럽습니다. 조그만 네. 거 이렇게 약간 건드려 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동안의 경험들과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좀 도둑이 나중에 뭐 큰 도둑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고름이 터집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5천만 명의 국민이 눈 시퍼렇게 다 뜨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네. 지금은 가감하게 더 하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아, 진짜 나 너무 화가 나려고 예, 제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더 좀 취재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 주제가 김건희 가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매 걸린 최은순. 예. 골프 치러 다니고. 오빠는 뭐 접대받고 공사비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가족들의 이권 개입 의외한 내용들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두 분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차라리 뭐 김건희 여사 개인의 뭐 이렇게 뭐 성형을 한다던가 뭐 그동안 연애를 했다던가 이런 문제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십일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그전에는 혼자 돋보이려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라면 이거는 국가 기강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고요.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입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을 피눈물 날 일입니다. 정말 지금 살기 어려워서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수지 적자 등등으로 우리 지금 청년 실업이 정말 최고치로 찍고 있는 상황에 지금 뭐 자기들만 잔치 났습니까? 그것도 국가 세금 이용해서 본인들 권력 이용해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명수 기자. 예. 윤석열 지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있을 텐데요. 아, 그 김건희 그 윤석열의 처가 쪽 사람들은 뭐 애국심, 나라 사람, 나라 사랑 그런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자기네 오로지 돈. 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내일은 대단한 김건희 8편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관한 얘긴데요. 이명수 기자가 대박 특종 단독 보도할 내용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명수 기자, 네. 임지현 소장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친척 A씨 12시간 녹취록 마지막 8편 시작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쁜 놈들이 나쁜 정치를 아주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악마같은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김건희 일가족의 비리 및 국정농단을 팩트에 기반해 취재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식당의 운영자인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에는 굴종 외교, 아첨 외교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자들이 노동자들 때려잡고 있고 국민과 불통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공권력을 호의 무사로 쓰고 있는 자입니다. 권력 노름에 심취해 있어요. 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소장님.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뭐라고 했죠? 공정, 상식, 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열광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못하더라도 저는 그저 아마추어 정권이겠거니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건 아마추어를 넘어서서 거의 불량입니다. 불량.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깡통, 꼴통, 불통, 먹통, 술통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퇴진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뛰겠습니다. 이명수 기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참을 네. 수 없죠. 네, 그저기 이 조건은 뭐 무능한 정권인 거 이제 1년이 지나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지율 잠깐 반짝했다가 좀 또 20%대로 아직 떨어졌죠.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제는 1년이 지났고 이 정권이 국정농단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정농단 하는 네. 거. 아, 계속 끝까지 네. 몸이 닿는 한 네. 취재할 네. 것이다. 그럼 취재 중이고. 네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이제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았다.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2023년을 떠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몇몇 권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네. 그걸 이 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임지현 소장님.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엄지척. 맞습니다. 쌍따보. 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이제 드디어 또 마침내 또 특종 단독입니다. 뭘까 또 오늘은. 궁금하시지만 네. 조금 더 충격적인 또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 마지막 해니까 더 센 거겠죠. 아주 센 겁니다. 제일 센 네. 내용이에요. 네. 자, 김건희와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네. 대통령실에 들어갔거나 여러 명이 대기 중이다. 응?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에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적 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자, 먼저 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거기나 가봐요. 어디요? 거기 저기 내가 얘기한 그 하네. 네. 근데 걔가 청와대를 가대요. 그 친구가? 네. 걔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다가 네. 공직 들어가니까 자기 머리 삭발하면 깡패처럼 보일 것 같다고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 명치 누나가 어떤 관계예요? 그 남동생의 후배죠. 아 남동생의 후배, 말레이시아 남동생.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청와대에 뭘로 들어간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뭘로 들어갔지? 그래서 식자재 납품하는 걸로라도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제일 많이 남는다. 그게. 그렇지. 그래서 나 자기도 뭔 자리를 주는지를 보고 자기도 선택을 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네. 나는 피아노 치고 얘도 노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저기 명신 누나 동생하고 친구네. 그렇죠. 뭐 학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친구지 동네. 지금 한 해는. 이미 직전 다니던 거 때려쳤거든요. 예.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충분히 뭐 예상은 했는데, 녹취록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또 사실이라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노골적이야.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 친척 A씨가 청와대 들어갈 애라고 얘기를 했죠. 예. 네, 대통령실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통령실과 청와대 요즘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여전히 자 일단은 녹취록 보면은 이명수 기자에게 일단 네. 거기 가봐요라고 친척 A씨가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이명수 기자? 그 이분이 그 드갈 대상자를 얘기한 지칭하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요식업 쪽에 있어요. 네, 네. 네,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서 얘기 좀 들어봐라. 네, 이분이 요식업 쪽에 있으면서 술 좀 먹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늦게쯤에 가가지고 좀 비싼 술 사서 이제 먹어보면 술 취하면 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과거 같은 얘기를 술술 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는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지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원래 대통령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상 지금 녹취록에는 안 나오는데 김건희 씨 당선되고 나서 김건희하고 이분 요식업 쪽에 있는 후배죠. 그 김진환의 후배니까 네네. 통화가 됩니다. 아.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온 대상이 예. 동생 김진환의 후배라는 얘기입니다. 후배죠. 아. 예, 후배고 그 당선되고 나서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가 됩니다. 아. 통화해가지고 저건 너 누구누구야? 너 몇 년생이니? 용띠네? 저기 사주 좋은데? 그런 얘기 이제 전화상으로 하고 대기 중인 사람과 김건희가 통화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들어갔고 이력서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했어요. 이분하고 통화했어요? 예, 통화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뉴스거리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기사거리가 되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들어갔으면 옛날 그 결혼식 때 축하 불렀던 아 이 친구가 네. 첫 번째 결혼식 때 축하를 불렀던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김건희하고도 관계가 깊고 네. 김건희 동생 김진환의 또 후배고 그렇죠. 통화도 했고 네. 김건희와 굉장히 뭔가 친밀한 관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도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만큼의 자료를 냅니다. 그 검증 자료를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직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 네.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내서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검증을 하는데. 검증하는데. 네, 경찰서, 뭐 국정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문제가 없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제가 거기서 없는 상태만 임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뭐 검증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력서가 들어갔다고 하니. 뭐 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삭발했다가 그러려고 머리까지 기른다? 그럼 이게 뭔가에 확답이 있지 않고 자기가 뭐 머리 기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지니까 이 사람이 근데 뉘앙스가 보니까 딴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 들어갔는데 이분하고 지금 친척 A씨하고 이분하고 지금 친한 관계인가 봐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힘들게 사는 거를 친척 A씨가 아는 거야. 네네. 다른 애들은 들어갔는데
얘 안 들어가니까 야 좀 들어가서 좀 뭐 아까 뭐 뭔 얘기 했죠? 그 대통령실 들어가서 뭐 식자재 납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만 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식자재 납품을 해라. 너무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식자재 납품은 아마 다른 뭐 계약으로 맺는 데가 아마 있을 거고 제 경험을 보면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엔 저 때는 청와대였으니까 들어가면 뭐 행정관, 행정요원, 비서관 뭐 이렇게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실 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만약 가면.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안 된 거면 뭔가 이제 김건희 씨가 기분이 나빠 틀어졌거나 뭐 동생 선에서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분이 검증이 통과 못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은 정권 초에 보수 유튜버 이른바 뭐 XXXC 있지 않습니까? 소리 막 질러가지고 뭐 안정권 그거 네. 이제 이명숙 기자가 단독 취재한 거 아닙니까?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뭐 그게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게 밝혀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고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가 서류상 문제가 있는 건지 살짝 봐야겠죠. 저기 뭐 인 소장님도 이렇게 방금 말씀했지만 제가 안정권 누나 안수경 씨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거 제가 이제 단독 특종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다 이제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러나가지고 대통령실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원래 그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원래 들어갔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다. 근데 그 안정근 누나 사건 이후로 실제로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한지 기자들이 이제 엄청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쯤에 대통령실에 이제 더더욱 김건희 라인이 더 들어갔죠. 아, 더 들어갔다. 오히려. 예, 왜냐면, 안정권. 정보가 차단됐으니까. 그렇지. 안정권 누나가 솔직히 뭐, 김건희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유튜버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어떻게 들어온 건데, 그다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채워진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아, 우리 사람들을 더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사적 채용이 많이 됐을 겁니다. 말 안 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예. 그래도 그 보수 유튜버들보다는 김건희 라인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자화자찬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또한 검증이 안 된 자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행정관 채용들이 그렇게 쉬운 사람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공직자.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고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받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이렇게 공무원들보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그전에 청와대는 예를 들어 급수가 5급이다. 근데 청와대 5급이다. 그러면은 여기 5급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줘요. 그렇죠. 같은 급이라도.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할 건데 이거를 본인과 가깝다고 해서 채워진다? 아무 경력도 없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는 당의 추천, 사회의 어디 단체 추천, 어디 추천, 그래서 국회 추천 받아서 검증한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들어가 보니까 다 그런 경력들이 각각 특수한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지 뭐 코바나 콘텐츠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누구 동생이다. 누구 동생. 이거요.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요식업에 한 20년 근무한 걸로. 경력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네. 당직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네. 30년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비서관까지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 네. 그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도 받아야 돼요. 검증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임세현 소장님도 마찬가지. 이만큼 능력자가 뛰어나고 네. 또 현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확실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갑자기 민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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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직접 그 대기하고 있는 분 만나는 보셨어요? 저 한만 그리고 거기 요식업 거기도 가봤죠. 네, 가봤는데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가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압니다. 얼굴도 알고 제가 1월 달 지나서 올 1월 2월 달쯤에 한번 전화를 합니다. 전화. 네, 그래서 부인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실 녹취록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사람이
김건희하고도 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생 김진환이 후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김건희의 인맥 또는 뭐 김건희 동생의 인맥일 수도 있다. 이것도 뭐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데 이 대기 중인 사람이 윤석열과도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매형 얘기하고. 매형이 누구지? 윤석열. 윤석열도 거기 왔다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네 장모네 집에 갔다가 명신이하고 왔다 갔었어요. 대기 중인 저분이 윤석열 매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친하고 뭐 친한지 안 친한지 몰라요. 뭐 어쨌든 네. 가기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관계 있겠죠. 술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가게에 이제 같이 김건희 씨도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첫 번째 결혼식에 축가까지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잘 아는 사이겠죠. 보통 친한 사람이 축가 부르고 부케 받고 뭐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으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도 알고 김건희하고 통하는 사이고 동생 후배고 그렇죠. 술집에 그들이 또 다 갔고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경기도 외곽으로 좀 자주 나갔나 봐요. 네, 나갔는데 거기 그 길을 이제 들리는 거죠. 네,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최은순 네. 장모 집 들리다가 오는 길에 뭐 들렸다 그런 얘기가 녹취록에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한테도 뭐 대통령 됐으니까 윤석열 얘기하면 자기 명이라고 이제 코칭을 한다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아무리 우리가 100번 또 양보를 해, 항상 양보를 해요. 네. 양보 너무 잘하죠 우리가. 김건희하고 네. 통화한다고 또 윤석열을 뭐 한번 그 가게 술 먹었다고 뭐 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여기서 삐끗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단지 나랑 친하다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대통령실 취업 규정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경력이 또 있어야 되고 뭐 등등도 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나오면 나중에 국정조사나 뭐나 했을 때 다 밝혀지면 이거 다 이거 거의 쇠고름 사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이 뭐 안 됩니까? 최고의 권력자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야, 요식업 하시는 분이 뭐 들어갈 대기를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도 아니에요. 수천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저기 주방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사람이 뭐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린 건 아니겠죠. 네. 하여튼 자 지금 한 명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공개될 녹취록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정말 충격이야. 자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만간에 제가 내 이제 친구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 비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고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아 누나 친구들이?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걔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야 너 들어가면 나 이번에 그 용화대 좀 한번 데리고 가라. 나 명신이 어떻게 좀 안 나게. 나 좀 가방 모찌라도 좀 하게. 해라.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아 명신이 동생. 명신이 동생. 그래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리가 되기 전에 아마 걔네들이 청와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명신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아마 네 사람은 이력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아니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좀 검증이 안 돼.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좀 엄청난 사적 채용 스캔들 아닙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척 예시가 아는 사람만 그렇죠. 다섯 명입니다. 총. 네. 그러니까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한 명, 예. 요식업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이 네 명이에요. 예. 이거 이제 어마어마한 좀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명숙 기자. 예. 네. 지금 대통령실에는 비선 사적 채용 네. 자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쓸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죠. 예, 예상됩니다. 예. 정말 리스트만 네, 있으면 그, 다 밝혀낼 수 있는. 예, 그 김진우 네. 친구들, 네. 김진아 친구들, 그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 예,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지인들. 네.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지인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두 명 아니죠. 엄청나게 많겠죠. 한 사람당 뭐 지인들이 한 100명씩만 하면 그 김진우가 100명. 야. 김진환이 100명. 네. 김건희는 한 200명. 총 400명. 근데 뭐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 지인? 모르겠어. 거기까지 뭐 갈 필요 없겠지만. 아, 진짜 나의 말이 안 돼. 사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오직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적 채용은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우리 임세원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입꽃만, 자기 욕심만 채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채용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뒤돌아보면 이제 뭐 비서관 인사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언론의 보도에 나왔을 때 약간의 문제라도 있거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언론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다들 지쳤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뭐 비서관 인사가 나면 아 그런가 보다. 아 이 김건희 라인이네 누구 라인이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전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 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으니 정말 꺼리낌 없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과거에 네. 잠깐 이제 공론화되다 사라졌는데 네. 김건희 라인이다. 네.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김승희로. 예. 근데 그 사람도 논란이 됐었죠. 이분은 이벤트 회사 대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 기획 단장 맡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무슨 윤봉길 기념관인가요? 네. 거기 대관하는 예약을 해줬대요. 이제 뭐 그 네. 공로로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선임 행정관은 비서관 바로 밑에가 선임 행정관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 계속 그 순방이 쭉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 늘공 출신의 외교부 출신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사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승희라는 분이 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요. 네. 알고 보니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 씨와 같이 수료한 그치. 그분이었죠. 네. 네. 학교 동창.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과거 대필 의혹으로 취재했던 홍석화 씨하고도 김승희 씨, 그다음 김건희가 관계 있잖아요. 예, 홍석화 씨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 김승희 씨가 이제 갑자기 의전 비서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됐잖아요. 네. 그때 좀 물어보니까 이제 언론대학 그 6개월짜리 그게 이제 학교 가서 김건희 씨가 김승희를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홍석화한테 얘기해. 했답니다. 그래서 홍석화 씨가 이 사람은 모호한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좀 친해졌다고 저는 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정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승희 씨가 되게 멋있었나 봐. 멋있었나 봐. 그러니까 찌부는 거지. 네네. 홍석화 그 당시에 남녀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저 김승희 씨 사람 모호한 사람에게 물었겠지. 네네. 근데 홍석화 씨가 같은 남자니까 알려주고. 알려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친분을 또 이용을 해서 또 김승희가 의전 비서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의전 활동을 보면 그렇게 뭐 빛나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의전이냐 이런 얘기 국민들 손가락질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또 제가 MZ세대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이건 뭐 제가 기획에 함께 참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청와대 안에 이제 잔디밭 녹지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BTS를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요. BTS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공연하겠지? 생각하죠? 절대 공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 이게 다 탁현민 그 당시 비서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을 불러다가 청년을 노래를 시키지 않는다. 당신들이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사하는 메시지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든 행사는 난 도대체 사방팔방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프로토콜도 안 맞아. 그리고 어떨 때는 여사가 먼저 막 문에 내리고 막 뭐 이건 난리 법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흐트러졌어요, 정말로. 그 BTS 초청도 그렇고 네. 거기는 사람도 빛났지만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돋보이기 위해서
의전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전 활동을 보면 사람이 빈다. 진짜 김건희 인스타용 사진 찍으려고 네. 의전 활동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사들을 보면 뭐 메시지도 떠나서 자 패션쇼 하듯이 뭐 대회 행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뭐 빨래 건조대냐 옷이 막 계속 바뀐다 뭐 그런 이게 조롱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연설을 한다고 얼마 전에도 모시 한산 모시 거기 가서 다 틀립니다 얘기할 때 발음 다 세고요. 그리고 연습이라도 좀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 생금 낭비하면서 사실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고밖에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다음 공개될 녹취록을 보면 네.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아이고야. 억장이 막힐 겁니다. 부하가 침을 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의 진짜입니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몇 급이야? 거기 들어간 애들 몇 급이야 보통? 뭐 한 5급부터 뭐 4급. 5급이겠지. 그럼 그 5급 애들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그렇다고 뭐 일은 잘하지만 머리는 좋은 애는 아니거든. 들어갔다는 애가. 아, 지금 들어갔다는 애가? 누가 그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걔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라니까. 아, 진한이 친구. 친구. 친구라고? 이름 적절만 알려줘. 가져와봐. 나 지금. 진한이. 뜨거워. 아니 지난이 친구가 들어갔다면서 이름만 알려줘 그냥. 들어간 것 같다는 건데 들어가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찝어줄게. 아유. 진짜 가져오면. 누나 그 구하기가 좋아. 제발 나 전화 좀.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5급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동생. 김진한의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뭐 후배다, 아니 뭐 지인이다, 뭐 네 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찝어준다 그러죠, 네. 이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청와대 그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야. 대통령실 직원 명단. 예, 대통령실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래. 그럼 내가 다 찝어줄 수 있다. 다 찝어줄 수 있다. 근데 그 저분 친척 A씨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못 구할 것 뻔히 알면서. 근데 제가 막 지벽에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만약에 정말 들어갔다라면 녹취록처럼 네. 정말 이건 엄청난 사적 채용 비리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더 두려워요. 근데 이제는 녹취록 중에 예, 예.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박 특종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급이라고 하면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느 실에 어떤 업무로 이제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 들어간 업무가 뭐 대부분이 그럴 거라 저는 추측되지만 뭐 그동안에 자기의 경력과 이력과 전혀 상관없는 생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세금 낭비고 이게 근데 통과가 되나? 이게 검증해서?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는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은 그 검증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은 알죠. 예, 네. 기자들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게 되면 네. 그 국정원이나 그런 하잖아요. 네. 검증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기자들은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적인 애들은 들어간다는 게 그냥 프리패스 아닌가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저도 이제 용산에 있는 뭐 무슨 기자들로 흘러흘러 저한테까지 온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이제 뭐가 딱지가 붙으면 그냥 그건 거의 프리패스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검증이 까다롭거든요. 우리 소장님 또 기자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저도 많이 알고 실제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출입했던 기자들도 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연결하면 또 연결이 되니까 네네. 들으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계셨으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영숙 여사님 네. 지인들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쵸.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친인척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의원했잖아요. 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비서관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도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오셨으니까.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뭐
국회에서 보좌진 출신 중에 좀 어떤 특정 분야 일 잘하는 사람 추천받아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선대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 선대위에서 있던 왔다든가? 사람 중에 뭐 이 일이 적합하거나 일을 잘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이지 누구 친척 이런 거 단한 저는 단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척의 지인들 막 이렇게 네, 전혀 없죠. 네. 있었으면 뭐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물어뜯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 녹취록에 정보가 나오는데 네 명이 기다리고 있고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들이 물고 뜯고 씹고 취재를 해야 돼요. 보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명숙 기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단독 특정 보도이긴 하지만 다른 언론도 알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냄새 맡고 있죠. 네네. 맡고 있죠. 벌써 취재 들어가서 네 저희들보다 훨씬 취재력 있고 정보력이 있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네 벌써 밝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알아서 기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마 저는 좀 너무 슬프긴 한데요. 이제 이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럴 것 같다고 그냥 다 생각하고 자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매우 놀라운 일들이긴 한데 아마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았어? 어 안 그러고 있었어?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취재해봤자 아, 어차피 그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이미 그렇게 사적이든 뭐든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으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힘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슬픈 일입니다 이게 진짜. 워낙 실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허점도 많고 네 소통도 안 하고 함부로 막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네 이제는 쟤네들이 저렇지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한 상태. 그게 그들의 작전이 아닌가 네 싶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지치게 하는 거죠. 그냥. 지치게 하고 국민을 있습니다. 국민을 지치게. 네네. 저 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거리에나 촛불을 들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길들이고 있는 저자들 네 끝끝내 우리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끈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뭉쳐있는 집단이선 국민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네. 부패 권력 집단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제 이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많은 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증언과 증거나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목에 턱까지 찬 것 같거든요. 한계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폭발력은 감당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쟤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느낄 때쯤이면 네 이미 끌어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더 이상 감당 못해 네 그때는. 국민들의 힘이 더 커져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릴 때가 됐는데 아, 예 팔부자 정말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는 7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세훈 소장님도 예 팔부자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진행을 같이 옆에서 좀 도와달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되게 뭐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아 정말 생각보다 이런 사안들이 심각하고 지금의 대통령실과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가족들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께 더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8회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도 했고 주변에서 또 괜찮냐고 묻기도 했었는데 저는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정보를 다 쌓아놓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정말 크게 심판할 일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이제 8부작 이후로 열심히 또 뛰고 국민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임전 소장께서 네 뛰면은 그 날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네. 제가 너무 큰 책임을 드리는 건가? 아, 예, 아닙니다. 함께 동기로서 제가 힘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임명수 기자 네 7개월 동안 취재했던 내용 8부작으로 방송이 됐어요. 소회가 남다를 텐데요. 네. 솔직히 이게 8부작 말고도 12시간 통화했기 때문에 더 뭐 10부작, 15부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그런데 딱 진짜 핵심적인 것만 저희가 이제 보도했고요. 이제는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 조그만 그 언론사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만 이제 큰 언론들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더보다 저보다 정보력도 좋고 인프라 잘 돼 있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취재됐는데 좀 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가 좀 움직이면 이런 거 다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저희가 방송한 내용들 중에 네. 대필 거는 특별히 네. 사실은 추가 보도 취재가 이어졌어야 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대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관계되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진실이 밝혀지면 언론을 통해서 학위를 취소시켜서 완벽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게끔 사죄하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작업이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 방송 속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뭐 친인척들의 네. 뭐 사적 청약이라든가 그전 방송에서는 또 이권 의혹들 방송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쟤들이 정말 뭔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지 사적 청약에 관여되지 않는지 다 밝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무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언론들 제발 좀 나서달라. 이렇게 정말 이명수 기자가 마지막 통안의 어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탐사 취재 보도팀은 쉬지 않습니다. 저 악의 물이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끝까지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임세현 소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7개월 동안 취재해 주신 우리 이명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뜨겁게 응원 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방송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려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보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